대형마트가 중소제조업체 의뢰에 만든 제품에다 마트에 상표를 붙여서 판매하는 것을 PB상품이라고 하는데요. 마케팅 비용이 절약돼 기존 브랜드 상품보다 저렴합니다. 올해도 경기 침체 탓에 이런 PB상품을 비롯해 가격 대비 성능, 이른바 가성비 높은 제품들을 선호하는 소비 경향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주목되는 소비 트렌드 두 번째 순서, 박현석 기자입니다. 주부 박경희 씨의 부엌 찬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즉석식품과 김, 뽕치캔까지 먹거리 상당수가 대형마트 자체 브랜드 PB 상품입니다. 휴지와 우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나진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격도 저렴하다 보니까 좀 한 10% 내지 20% 정도 줄었던 것 같아요, 비용이. 가격은 싸고 품질은 엇비슷해 PB 상품을 찾는 주부들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실제 마트에서 유명 브랜드 제품과 PB 상품을 구입해 가격을 비교해봤습니다. 똑같은 규격, 똑같은 양의 제품 네 가지를 구매했을 때 대형마트 자체 브랜드 제품을 담은 이쪽 장바구니가 36%가량 저렴했습니다. 이런 미용 티슈 두 개를 더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가성비를 면밀히 따지는 소비 패턴은 편의점의 상품 진열도 바꿔놓았습니다. 1,000원짜리 커피에 직접 구운 빵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한 편의점 업체는 전체 상품의 31.5%를 자체 브랜드 제품으로 갖췄습니다. 양도 많으면서 퀄리티도 좋은. 이렇게 뭐 비싼 커피 전문점 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먹는 커피도 괜찮은 것 같아서.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제품에서도 가격 군사를 뺀 보급형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스펙보다는 적정한 품질을 제공을 하고 그 안에 핵심 가치를 가진 그런 제품들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높아진 정보력을 바탕으로 이름보다는 제품의 실제 가치를 따지는 현명한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박현석입니다.